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아까 우리 성경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봉독했지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시며 왕중 왕으로서 만군의 주로서 다스릴 것을 확실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인격을 소유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오십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 누구도 주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은 모릅니다. 허나 모든 징조를 보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임박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신부가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이 교회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교회는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셨나요? 계시록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3장 11절에서 2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5절 1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부르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목회자 곧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도록 영의 양식을 먹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무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그가 살아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40일이 다 되었을 때 그는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시고 그의 말씀을 사도행전 1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놀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1절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예언을 그 예언의 첫 번째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인격을 가지고 변화산에서 변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인 것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초림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유한 가운데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지만 재림 때에는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나팔 소리와 환호 소리 속에서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으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명백하고 가까이 옴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르라 머리를 들고 너희를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소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지만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보세요. 오늘날 몇몇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또 축복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중생한 신자이고 미련한 처녀는 중생하지 못한 교인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씀을 제가 두 번이나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는요 교회와 성도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 것으로 더럽혀져 있고 세상과 짝하여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주를 맞이할 준비를 못하고 있고 중생한 많은 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보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헛된 부귀 용화로 사탄의 종이 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탕자처럼 세상의 돼지우레에서 세상의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며 웃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그리스도 생활을 그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들은 늘 기도와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합니다. 자기도 못 가고 천국문에서 들어가는 영혼을 못 들어가게 하고 막는 사탄이 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멘. 아멘.